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월성동에 신축 5층 통상 건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월성동은 대구 신시가지로 상권이 밀집되어 있고 주변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아파트들이 절비해 있는 곳으로 매일매일이 주말처럼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입니다. 제2의 수승구라 할 만큼 학군도 좋고 오늘 건물 바로 앞은 월암로 대로변과 조암로 대로변이 위치하여 접근성도 좋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에서 서북쪽 800m 거리에는 성서 2차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아파트 주민들뿐 아니라 직장인들의 발길도 많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또 오늘 건물에서 북쪽 130m 거리에는 월배지구 건생 3지역으로 현재는 허허덜판이지만 곧 상가 건물들로 빼곡하게 상권이 들어설 자리이기 때문에 향후 사람들 유동인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 건물은 사람들의 유동인구 또 상권이 최우선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건물은 주변으로 아파트와 상가들로 빙 둘러싸여 있어서 항아리 상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가 좋은 만큼 현재 상가는 100% 임대가 완료되어 있고 층층마다 좋은 업종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운영하기에도 좋은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정면으로 보이는 5층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이고요. 먼저 가구 구성과 임대 내역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건물 1층에는 주차 8대와 상가 3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 전체 상가는 4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인데 101호, 102호는 옷가게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이제 옷가게가 하나 있는데요. 1, 2호 같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3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옷가게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 180만원, 103호 카페는 1000에 100만원, 104호 역시 카페로 보증금 3000에 100만원입니다. 2층은 2가구로 201호 주짓수 체육관으로 보증금 3000에 150만원, 202호는 장애센터로 보증금 2000에 110만원으로 임대가 완료되어졌습니다. 3층은 상가 2가구로 301호 식품점이 보증금 3000에 월 140만원, 302호 웹디자인 사무실이 보증금 3000에 월 114만원으로 구성 및 임대 완료되어졌습니다. 4층은 역시 상가 2가구로 401호와 402호를 통째로 스크린 골프장에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보증금 3000만원에 월 220만원 임대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층에는 상가 2가구로 501호는 사무실로 보증금 1000만원에 월 130만원, 501호는 주식회사 유진 INC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보증금 1500에 월 100만원에 입점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1층에 보시면 제가 3가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1층에 현재 왼쪽에 카페 그리고 우측에 옷가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가구는 어디 있나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오늘 건물은 앞뒤로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후면부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자, 우측에 옷가게는 지금 현재 불이 꺼져 있습니다. 안내문을 보니까 평일에는 3시까지 쇼룸으로 이제 운영을 한다 하네요. 자, 오늘 건물 후면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후면부에는 인도까지 합해서 도로 10m 도로를 이제 접하고 있습니다. 앞쪽 역시 마찬가지로 10m 도로를 접하고 있으니까 앞뒤 도로를 같이 접하고 있다.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후면부에도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면 전체 통창과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외관에서 보시면은 옥상 부분 보시면은 또 옥상 부분에는 한 층이 더 있는 것처럼 창호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오늘 건물은 6층이 아니라 5층 건물이라는 점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후면부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후면부 바로 내 집 건너편에 보시면은 굉장히 큰 이렇게 주차장이 있습니다. 오늘 건물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 이제 있다고 말씀드렸던 스크린 골프 연습을 하러 오시는 분들 여기에 주차를 이제 많이 하는 걸 영상을 찍는 내내 확인을 하였고요. 그 외에도 상가 앞으로 또 이렇게 양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 걱정은 전혀 없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통로를 통해서 현관 안으로 또 들어가서 전면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왼쪽으로 이제 보시면 현관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선 전면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면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건물 앞에 도로는 이제 인도까지 10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자, 전면에서 이제 바라보는 건물 모양새는 또 조금 틀리죠. 대리석 색깔도 조금 틀리고요. 전면 역시 마찬가지로 대리석과 통창을 사용해서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건물입니다. 자, 전면에 보시면은 1층 또 카페, 굉장히 큰 카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층층마다 층고 높이가 굉장히 높게 이렇게 건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건축 비용 또한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면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옥상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층층 가구성 다시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자,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정면에 보시는 것처럼 남녀 화장실이 이렇게 각각 따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또 엘리베이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옥상 먼저 올라가서 옥상 확인하고 또 전선 바구석 내려오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현대 엘리베이터로 13인승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찍는 내내 4층 보시면은 이제 엘리베이터 옆쪽으로도 4층에 스크린 골프 아카데미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발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층에 올랐고요. 우선 옥상부터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옥상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변 환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영상으로 이제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주변으로 아파트 숲으로 이제 뺑 둘러싸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옥상에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랐고요. 옥상 바닥 보시면은 우레탄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왼쪽 편으로 보시면은 또 화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정말 주변으로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아파트, 수많은 아파트 세대들이 셀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많은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변으로 돌아가시면서 정말 많은 아파트들이 내 집을 감싸고 있는 그런 항아리 상권이라고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아파트 사이에 보시면은 높은 상가 건물들이 빼곡한 데가 보여지실 거예요. 저기는 이제 신월성입니다. 신월성인데 오늘 이 건물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허허들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가 월배지구 근생 3구역입니다. 저기도 신월성만큼 앞으로 상권이 발달될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정말 다시 한번 몇 년 있다가는 또 지가가 반등할 그런 곳에 오늘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옥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내려가면서 층층 가구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옥상 문 바로 왼쪽에는 또 펌프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 건물은 또 스프링 쿨러가 이제 작동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펌프실이 꼭 있어야 되겠죠. 자, 옥상 원래 잠겨져 있는데 주인분한테 이제 양해 구하고 주인분하고 저하고 또 이제 거래가 좀 많았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열쇠를 받아서 옥상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5층이고요. 5층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성업 중인데요. 조용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유진 INC라고 이렇게 주식회사가 들어와 있고 바로 뒤편으로는 또 다른 업종의 상가 사무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은 층층마다 이렇게 남녀 화장실이 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사용하기도 편리하고요. 층층마다 바로 계단실 왼쪽으로 보시면 또 새로운 공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층에는 또 흡연실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 창고로 사용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자, 복도 쪽에는 보신 것처럼 전체 타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밖에서 층고 높이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층고 높이가 정말 높은 거를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5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4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크린 골프 연습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층 역시 마찬가지로 남녀 화장실 이렇게 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여기는 또 흡연실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네요. 자, 3층으로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상가 두각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호씨는 벌써 퇴근을 하셨고 지금 늦은 시간입니다. 6시인데요. 한호씨는 퇴근하셨고 한호씨는 아직 수업 중인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 디자인 사무실과 이제 식품 회사가 이렇게 들어 있는 모습 영상을 확인을 가능하고요. 3층 역시 남녀 화장실 이렇게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들어볼게요. 층층마다 이제 영상을 찍으니까 뭐 하는가 하면서 이렇게 궁금해서 한 번씩 문을 열고 나와보시네요. 영업 중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복도 계단실 변경 쪽을 또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건물은 최신축 건물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청소 상태라든지 관리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리고 계단실 쪽에는 또 보시는 것처럼 미장 스톤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잘 해놓았습니다. 자, 2층에 보시면은 아동 발달 센터라고 또 현재 퇴근을 하셨고요. 자, 바로 정면에는 보시는 것처럼 주짓수 체육관 이렇게 지금 현재 수업 중인 것을 영상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수업도 굉장히 잘 하고 계시고 또 인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남녀 화장실 부분이 되어 있고요. 자, 2층에는 노 스모킹이라고 또
창고로 이렇게 사용하는 모습 영상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2층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이제 아파트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오늘 건물 바로 맞은편에는 또 풋살장이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이따가 이제 밖에 나와서 영상에 비춰드릴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학부모들도 같이 와 있고요. 풋살 수업하는 거를 정면에 이제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이제 뭐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왼쪽에는 또 대기실이 있는데 대기실 쪽에는 학부모님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이제 자녀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이제 지켜보고 계시고 보신 것처럼 정말 수업하는 애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주변으로 둘러보시면은 지금 오늘 건물 바로 앞에는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요. 근데 바로 뒤편에는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로 새 아파트들로 이렇게 다 완공이 되어 있는데 이곳 역시도 몇 년 안에는 수많은 아파트 그리고 수많은 상권들이 생겨나는 곳이니까 오늘 건물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정말 유심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매매 상세 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10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원래는 상가 12호실로 이제 구성이 되어진 건물입니다. 두 호실에서 통으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10호실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462.7제곱미터, 구단위로 139.97평, 건물 연면적 1272.84제곱미터, 구단위로 385.03평, 사용승인 2019년 1월 14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 48억, 용자 18억, 보증금 2억 2천 500, 인수금액 27억 7,500에 월수입 1,344만원에 은행이자 975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369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현재 금리를 6.5% 책정을 했고요.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에는 금리가 또 내려올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또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건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바로 앞에 풋살장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앞에 카페는 정말 풋살장 때문에 장사가 굉장히 잘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 점도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자, 오늘은 동서남북 아파트 수많은 세대를 가운데에 품고 있는 항안리 상권에 있는 5층 통상가 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